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가 일본에서의 엄청난 인기에 영향으로 일본에서 리메이크한 록봉기 클라스가 저번 주부터 일본 공중파 방송과 넷플릭스에 동시에 공개되었는데요. 이렇게 정식으로 리메이크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록봉기 클라스가 공개되자 웬일인지 원작인 이태원 클라스가 일본 넷플릭스 1위를 또 차지하며 록봉기 클라스는 7위에 머물렀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의 솔직한 반응을 읽어드릴게요. 이거 보고 나서 원작을 보면 더 멋지게 느껴져. 영상부터 모든 게 다 다르지만 특히 연기력이 달라도 너무 달라. 일본 거는 영상이 너무 산티나서 리메이크라기보다는 패러디처럼 보여. 일본 방송국의 한계를 느낀다. 예산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원작과 비교하면 카메라 워크가 너무 촌스러워. 일본의 엔터테인먼트가 해외에 팔리지 않는 이유를 잘 알 것 같아. 뭔가 불평이 많은 것 같은데 원작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난 재미있었어. 아니야, 이건 꽤 실패인 것 같구나. 원작 안 봤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로 원작을 봐주세요. 레벨이 너무 달라요. 박서준이 더 좋았어. 대체로 이태원 클라스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카메라, 장면의 컷수, 영상의 퀄리티, 배우의 연기력 등이 압도적으로 달랐다. 이제 비교해서는 안 되는 수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드라마 제작 기술은 압도적인 차이가 있구나 하고 절감했다. 정말 일본인으로서 이런 레벨의 드라마밖에 일본에서는 만들 수 없구나 하고 부끄러운 수준이야. 일본 제작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더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뭐지? 어느 장면을 잘라내도 원작보다 산티나 보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너무 산티나서 보고 있을 수가 없네. 일봉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일본에서 넷플릭스 별로 안 본다던데 라며 되도 않는 사실과 다른 소리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시청자 수가 넷플릭스가 1위이며 한국보다 넷플릭스 더 많이 보는 게 일본입니다. 일봉들은 현실 세계 일본인들이 뭘 더 자주 얘기하는지, 어떤 것들을 보고 얘기하는지 체감을 못하니까 비교 대상부터가 잘못된 가입자 수를 보고 따지는 거겠죠? 가끔씩 아마존 프라임 회원수 차트를 가지고 와서 그게 1위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존 프라임은 아마존 쇼핑몰의 쿠팡 로켓 배송 같은 빠른 배송을 위해 가입하는 서비스이며, 가입하면 비디오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부가적인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만을 위해서 가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로 유료 결제해야 하는 작품들이 더 많거든요. 저도 아마존 프라임은 가입만 되어 있고 비디오는 쓰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발음이 되지 않아서.